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간담회 사회를 맡은 국회의원 박찬재입니다. 최근 GM이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한 후 당장에 한국 GM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GM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 어려운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한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특위 참석자입니다. 먼저 대책위원장을 맡으신 환경노동위원장이신 인천부평구의 홍영표 위원장입니다. 네. 산자위의 인천계양과 유동수 위원입니다. 네. 산자위의 김해의뢰 김경수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한국GM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참석자는 우리 문순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은 끝에서부터 태양금속 한성 홍 사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모레스 안부환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크레아 그룹 최창원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광진기계 권호철 사장님입니다. 오토젠 조흥진 부회장이십니다.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조한부 우희정민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우희정민 사장님. 제일 친한 분입니다. KPC 윤관원 회장입니다. 그리고 윤승입니다. 먼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 GM 특위 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문성 위원장님 비롯한 협력업체 비대 감독께서 오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GM 사태로 인해서 정말 민주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GM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그리고 또 많은 지역의 분들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뭐 다 아시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 따라서 그간에 실사를 하고 실사 이후에 정부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혜부와 논의를 해왔습니다. 우선 그런 원칙을 둘러싸고 지혜부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본인들이 한국을 다녀가고 그때 와서 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사가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고 실사는 지금 원래 대략 우리 산업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이런 상황에서 실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2개월 안으로 빨리 마칠 그런 계획이고요. 그것이 나오게 되면 아마 구체적인 희생 방안에 대해서 GM은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고 그 정부는 무엇을 하고 노동자들도 회사 회생을 위해서 어떤 양보와 희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국제는 특별대책위원회는 152명입니다. 저희가 동일하게 논의를 하고 국제청도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군산은 뭐 아시겠지만 군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뭐, 저도 뭐 거의 현장에 가서 새롭게 느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지혜님이 그 희망퇴직을 받을 때는 한 1,300명 정도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두 배인 한 2,600명이 그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군산은 한 70%가 희망퇴직을 한 상태였는데 군산 지역에서는 어떻게든지 군산 공장을 제가 동의해야 합니다. 절대 정부가 국정 차원만 지원하고 군산을 폐쇄하는 것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이 이제 군산과 전북 지역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또 정부도 그렇고 저희 특별위원회도 지금 군산 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일단 GM이 좀 적극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달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연구하고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현장의 업체 문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오셔서 주신 말씀들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GM, 한국 GM의 현장 업체이면서도 사실은 GM 작년에 거의 1,000만 대를 생산했고 한국 GM 50만 대밖에 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 1,000만 대 시장을 우리 혁신의 주요 기업들도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뭐 저는 회사하는 과정에서 GM이 어떤 성의를 보인다면 정말 우리 한국 부품의 우수한 그 품질과 경쟁력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더 GM이 좀 글로벌 지역에서 우리 한국 혁신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 산업에 기여한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베리 앵글을 만나서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일단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셨으니까 또 당장 뭐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기업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말씀을 듣고 우리 정부에 할 수 있는 신청까지 좀 취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제구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들었고요. 지금은 한국 GM 협력업체 비대위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고 충분하게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저희들이 신청했는데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영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정부하고 GM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가장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GM에서 전자책권을 받으면 그걸로 할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쓰는데 한 6천억 정도의 전자채권을 저희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500억 원 정도 줄었고 그런 금융권에서도 억 원이 줄었습니다. 4,500억 원 정도 규모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예. 1,5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희들이 기업, 은행을 통해서 할인을 하고 있는 은행권이 3개 은행권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2개 은행이 저희하고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중단을 했고, 1개 은행만 지금 저희들하고 하고 있고, 그게 저희들은 지금 2개월 동안 기다리고, 언제, 물론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뭐 저희들은 마냥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기다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 바쁘신데도 그 이 홍영표 위원님한테 때를 써서 이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충분히 해가지고 좀 잔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도 아무튼 뛸 수 있는 모든 상황은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하루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현대업체 303개 업체가 1차 현대업체 303개 업체가 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걸 좀 첨언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1차 현대업체들이 가장 힘든 것은 정부가 지금 이번 주행사태에 대해서 뭐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위원장님과 많은 분들이 있어주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또 그런 걸 가지고 협상을 하시려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이 너무 장기화돼서는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매출이 일단 많은 부분들이 줄어있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물대를 받는데 60일짜리로 저희가 현금 결제로 받거나 아니면 한 보름 뒤에 그달 마지막 거를 그 9월 15일쯤에 예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할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출이 준데다가 60일에 현금을 받아야 되니까 자금사들 굉장히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GM을 주로 거래하는 업체들, 저희 회사가 같이 GM을 주로 거래하는 업체들은 정말로 금줄이 많이 말라있는 상태이고요. 또 그런데다가 금융권이 지금은 만기가 됐을 때 리본딩을 안 해주고 신규 대출을 다 금지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일단 협상은 협상대로 좀 정부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급한 부분은 국내 업체들이 급한 목마름 좀 해소해 주실 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언론인들이 계셔도 되죠? 비밀 얘기로 하실 거 있으면 아니 되긴 되는데 저희들은 이게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이 상황 자꾸 또 까먹네요. 저희들 빠졌나요? 네. 그러시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